저는 미스틱 스토리 연습생 백혜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랑 저랑 하는 거는 처음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동안 누구누구랑 했었죠? 저는 지민이랑 수민, 수민 언니. 수민이랑 아직 그러면 수현 언니랑은 안 했는데 수현 언니랑도 아직 하겠죠? 네. 하고 싶다. 네. 아,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네, 할 거예요. 오늘은 네, 유현이랑 같이 리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를 곡은 개인 곡 각자 두 개씩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는 곡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바로 불러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처음은 먼저 제 개인 곡인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이라는 곡입니다. 가만히 밤하늘을 또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아련하게 다가온 추억 내 집에 데려다 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는 내 옆에 두고 그땐 그랬었지. 라며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넌 나와 같을까 전혀보지만 흥미 오질 않아.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놨던 아주 가끔 보고플 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추억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지. 너만 아는 것 같은 내 엿보지만 이미 너무 감각해졌으니까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놨던 아주 가끔 고플 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I miss you, I miss you, baby. I miss you, I miss you, baby, baby. 자신이 없는 걸
진짜 노래는 잘하는데 네, 지금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다 입학했습니다. 고등학생.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제 개인곡 불러봤고요. 아, 어떻게? 네. 저도 개인곡을 틀고 준비했는데 제가 첫 번째 하는 곡은 제가 지난달에 했던 리슨 스테이지에서 들었던 곡은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는 다시 그 챌린지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 네.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네.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
나도 행복하니 너들 중에 더 많아서 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미로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세요? 아마이. 아마이? 아마이.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해 됐어요? 네. 아, 이해 됐어요? 할 수 있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미로웠어요. 다음에, 이게 자꾸 한명씩 개인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잭을 자꾸 잭을 꽂았다가 미연이 걸 꽂았다가 약간 좀 바쁘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개인 곡 두 개 하나씩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제가 다시 불러야 하는 타임이었습니다. 네. 제가 부를 곡은 샘 킴 선배님의 메이크업이라는 곡입니다. 그렇게 막 기대하시면 막 떨리는데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무런 의미 없는 타투 차갑게 날 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이런 네 모습 낯설어 난 걔는 내 자존심 때문에 Baby baby hate to see you cry. Just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내가 더
그거 아까 말한 담미 외웠어요 지금 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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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미 아, 들었을 때 딱 이렇게 아,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안해지고 아, 네 그래요 아, 네. 네 외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댓글들을 보는데 자꾸 막 끊기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와이파이 때문인 건지 아 와이파이 문제구나 잠깐만 됐다 네 이번에는 렉이 걸렸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에게 잘못 만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도 한 번만 멈췄다 아 네 아, 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자꾸 끊겼다가 막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제가 두 번째 하는 노래는 곡은 네. 그 윤하 선배님의 네, 그 일본어로 호키보시라는 네, 해성인가요? 네, 해성을 네. 아, 네,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윤화 선배님은 일본 이름이 활동 이름이가 그 윤나라는 이름인데요. 근데 그 저는 그 한국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노래를 진짜 그 지금 요즘 알았어요. 그 윤하 선배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네, 요즘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어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한국어도 있어요? 아, 해성 나는 누나 선배님, 누나 선배님. 아, 제가 모르는 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었지, 그래요? 어려워요. 아, 오늘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거는 한국어로 generation gap. 제네레이션 갭 세대차? 아, 제네레이션 갭이라 이런 게 많은데 제네레이션 갭 세대차? 세대차? 세대 사이? 차이 있어요. 괜히 난좀아 아니요. 자, 그러면 저희 각자 개인 곡 두 개씩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 같이 부를 곡은요. 네, 제가 할까요? 네, 같이 부를 곡은 아이유 선배님의 금요일에 만나요.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 아, 네. 오늘 수요일인데. 바꿔볼까요? 이번 주 수요일. 오케이, 그러면.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네. 오케이. 월요일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네. 1분. 네, 1분 남았어요. 30분까지 1분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리슨 스테이지 하면서 자꾸 막 끊기고 그래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뮤 언니랑 같이 이렇게 또 리슨 스테이지 할 날이 올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팅 엔터테인먼트 버스킹 리슨 스테이지였고요. 리슨 스테이지는 주말 빼고 매일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저희 회사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연습생 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하니까요. 마지막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몇 건이 안 되신다면 지금 유튜브로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봐주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네. 저는 다음 주도 리슨 스테이지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마치도록 할까요? 오케이. 지금까지 믹스틱 연습생 이도윤 그리고 백유지 미우였습니다. 이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